병역기피 혐의로 법정 공판 중인 MC몽 씨의 법정 출두 패션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MC몽 씨는 지난 11월 열린 1차, 2차 공판에 이어 지난 20일 3차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MC몽 씨가 선보인 법정 패션을 스타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병역기피 혐의로 법정 공판 중인 MC몽의 법정 출두 패션이 화제입니다. MC몽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정장 패션을 입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MC몽은 금색 버튼이 달린 네이비 컬러의 슈트에 회색 스트라이프 타이로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남다른 패션 센스를 자랑했던 그인 만큼 이날 역시 목도리와 검은색 뿔테로 스타일리시한 법정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안경과 목도리가 패션 소품으로서가 아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평소에 MC몽의 의상은 컬러풀한 캐주얼한 의상을 많이 즐겨 입었었는데요. 어제 법정에 출두한 MC몽은 최대한 격식을 차린 듯한 세미 정장의 의상과 목도리와 안경을 이용해서 최대한 얼굴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MC몽은 이후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목도리를 두른 정장 패션을 고수했는데요. 목도리를 목에 가볍게 두른 1차 공판 때와는 달리 2차 공판 때는 목도리로 입을 포함한 얼굴 일부를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1차 공판 당시 사진 기자들에게 입과 치아를 찍혔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 또한 MC몽이 추운 날씨에 코트를 입지 않고 목도리를 두른 것은 고의적으로 치아를 가리기 위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MC몽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타고 온 차량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1차 공판 당시 고액의 세단을 타고 참석한 MC몽은 많은 이들의 눈을 의식한 듯 2차 공판 때는 대중적인 소형차를 이용했습니다. 1차 공판 때는 일단 법정에 출두할 때는 취재진의 시선을 좀 피했었죠. 그리고 이제 공판이 끝난 직후에 나오면서 이제 취재진을 만나서 자신의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병역기피 혐의 혹은 의혹을 둘러싸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런 논란 이후에 처음으로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나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들을 좀 밝히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목도리를 두른 상태에서도 얼굴을 내보였던 것도 그런 자신의 심경을 좀 밝히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나 카메라의 어떤 시선들이 집중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MC몽이 입은 패션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전과 같이 깔끔한 정장 스타일의 의상을 입었지만 목도리는 두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재킷에 달린 독수리 모양의 은장 소품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MC몽 본인만이 알 수 있겠죠? MC몽이 평소 힙합 패션을 즐겨 입었던 만큼 정장 스타일을 고수하는 법정 패션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조금의 제 진실이 있기에 조금만 믿어주시고 누구보다 더 아프게 벌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재판받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벌써 3차 공판까지 진행됐는데요. 그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하루빨리 밝혀지는 것이 팬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